삼성의 차기 폴더블폰인 갤럭시 G폴드 3 출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레츠고 디지털에서 올린 소식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지적재산권 사무소에서 갤럭시 G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G플립 혹은 G폴드 둘 중의 하나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출시일 관련해서는 5월에서 7월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IT 팁스터인 로스영은 7월로 출시를 예측했고 맥스 웨인바흐는 6월로 예측했습니다. 일부에서는 5월 출시를 거론하기도 하는데 현실적으로 작년 9월에 전작인 갤럭시 G폴드 2를 출시한 관계로 5월은 개발과 제조 관련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요. 갤럭시 G폴드 3 디자인은 모델의 이름처럼 두 곳의 힌지를 탑재해서 Z 모양으로 접힐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렌더링이 삼성의 특허 출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제작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된다면 전체 크기를 줄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두께가 생각 이상으로 두껍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슬림한 두께를 강조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추세를 생각한다면 현실적으로 Z 모양의 세 번 접히는 폼팩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루머이기는 하지만 내부와 외부 디스플레이 크기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는 데서도 Z 모양 적용은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루머의 출처는 불분명한데 일단 들여다보면 내부의 경우에는 기존 7.59인치에서 7.55인치로 외부의 경우 6.23인치에서 6.21인치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루머가 사실이라면 일부러 세 번을 접을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특색 있는 루머를 꼽으면 아이스 유니버스가 전해온 삼성 최초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하는 모델이 갤럭시 G폴드 3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를 적용한 스마트폰 제조사는 중국 기업들인데요. 빠르게 적용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화질이 구려서 만약 삼성에서 채택을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G폴드 3의 관심 포인트 하나를 꼽으라면 S펜 탑재 여부입니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 G폴드 2에서도 똑같은 루머들이 흘러나왔는데요. 샘 모바일에서는 탑재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만약 탑재가 된다면 노트 시리즈와 같이 내부 S펜 수납 슬롯이 있냐는 문제도 궁금해지는데요. 현재로서는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S21과 같이 별도의 케이스에 수납하는 방식은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워낙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 폴더블폰의 특성상 내부 슬롯이 있더라도 이전 노트 시리즈에서 봤던 S펜보다 두께가 슬림한 형태의 S펜을 탑재해 내부 공간에서 슬롯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슬림한 S펜이라도 탑재했으면 좋겠네요. 카메라는 특별히 주목해 볼 만한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후면 3개의 렌즈를 탑재하는 수준이라는 정도인데요. 아마도 삼성에서 구상하는 폴더블폰은 카메라 성능보다 디스플레이 경도, 힌지 내구성, 방수 등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더 좋은 성능의 카메라를 원한다면 S21으로 가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보고요. 갤럭시 G폴드 3 예상되는 내부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88 프로세서와 12GB LPDDR5 램, 256GB UFS 3.1 저장장치, 5G 지원, 블루투스 5.1, 와이파이 6, IP68 방수, 4500mAh 배터리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1900 선으로 예상하기도 하지만 $1500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원 선이 된다면 나름 폴더블폰의 대중화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170만원 아래 혹은 약간 높은 수준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들 곁에 모습을 드러낼지 갤럭시 노트 단종 소식만큼이나 갤럭시 G폴드 3도 기대됩니다. 좋은 모습으로 출시되어야 짝퉁 중국 폴더블폰을 찍어 누를 수 있으니까요.